그게 뭐야? 창가자미. 아, 창가자미 말린 거야? 예. 전 부쳐 먹으려고. 이 뼈채 통째로 이렇게 부쳐서 먹으면 맛있어. 가자미 씻어야 되는구나. 다 손질이 된 거예요. 말린 거. 손 조심해. 다시. 다 다듬어서 했어. 부침가루구나. 여기 석은간이 돼 있어. 그러니까 후추만 좀 뿌려야지. 아, 말리기 전에 살짝 석은간이 돼 있나? 응. 가루. 아까 그 부침가루구나. 부침가루. 이걸 포를 뜨지 않고 또 이렇게 통째로 전처럼 금방 익어. 납작하니까. 뼈도 많이 없고 가운데만 빼내면 되니까. 한 마리는 크네. 밀가루도 여기에 발라만 주면 돼. 그래야 계란을 붙을 거 아니야. 이래가지고 또 계란에 묻히는구나. 계란을 씌워. 이건 이렇게 발라만 주면 돼. 두 개만. 계란에는 소금을 안 넣어도 되나? 조금 뿌려야 돼. 여기 간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만 소금은 조금만. 이제 기름 두르고 저걸 그냥 부쳐주면 끝나나 보네. 간단하네. 달걀 씌워서. 진짜 전하고 똑같네. 기름 많이 안 들어가니까 튀긴 건 많이 들어간 뒤 이건 안 들어가. 그러니까 좋잖아. 큰 그릇에다 했으면 딱 담궜다 빼면 되는데. 그게 더 좋겠다. 큰 그릇. 큰 그릇에 하면 편하죠. 이렇게 묻혀가면서. 계란을 조금만 쓰려고 거기다 했구나. 계란 두 개가 딱 맞네. 그러니까. 많이 풀면. 네, 많이 풀면 나. 버려야 되잖아. 그러니까. 이건 납작해서 금방 익겠네. 금방 익어. 맛있어. 뼈가 딱딱 떨어지면서 아주 맛있어. 거기 칼집을 안 넣어도 잘 익나? 얇아 이게. 뜨거워. 벌써 구워졌네. 겉옷이 타겠다. 또 한 번 뒤집어야지. 자주 뒤집어야지. 기름을 많이 하면 올리브유니까 좀 더 해야 돼. 음식집에서는 기름에다 튀겨내면. 아, 이렇게 해서? 기름이 너무 많이 먹어서 안 돼. 맛있는 냄새 나지? 맛있겠는데? 손 뜨거워. 이건 뜨거워. 그거네. 이따 한 번 더 뜨거워. 두 마리만 해도 많네. 많지. 먹을 게 많겠어. 좋지. 노릇노릇 잘 익고 있네. 색깔이 좋다 이거. 그쪽이 불이 좀 약하구나. 그쪽이도 약한. 이거 마른 거라 금방 익어.
맨손으로 그렇게 해, 뜨겁게. 태웠네. 이것도 다. 응? 다 이거. 그니까? 응. 이래, 이것도. 박채를 줘. 뜨겁지 않아. 안 이뻐? 김치 새로 꺼냈나 보다. 맛있겠네. 쭉쭉 찢어서 먹는다고 놔뒀어. 그래도 맛있지. 한 마리씩 갖다 놓고 먹어. 한 마리? 우와, 나 큰 거 주네. 진짜 맛있겠다. 잘 먹겠습니다. 먹어. 오, 진짜 맛있겠다, 살이. 이거 가재미는 이렇게 해 먹는 거야. 쪄서 먹고. 이거 다 먹어? 응. 한 마리를? 응. 우와, 이거 진짜 맛있겠다, 살이. 어우, 먹을만하네. 맛있어. 잘 익었네. 이거 쪄놔도 맛있어. 쪄놓으면 뭐 이거 잘 먹더라고. 상당히 짭짤한데? 응. 맛있는 생선이네. 맛있으니까 내가 사자. 이게 계란에 소금 안 넣어도 되겠네. 간이 맞아. 먹어봐. 나 잘 먹고 있는데 엄마 먹어. 여기 살이 많아. 이제 더 커. 어우, 맛있다. 이야. 김치도 새로 꺼내니까 맛있다. 어? 김을 새로 했어? 이거 그냥 쪄도 맛있겠네. 쪄도 맛있어. 그죠? 푹 쪄서 먹으면 더 맛있어. 말른 거랑 이렇게 되먹고 그렇게 되먹고 무 지져도 맛있고. 생선 조림으로? 그러니까 강원도 사람들은 온통으로 해서 전지죠. 이거 이렇게 걷어붙는데. 엄마 입에 생선 다 묻었다. 어찌나 맛있게 먹는지. 와, 이거 살이 많네. 살이 많어, 이게. 이거 얇으니까 빨리 이거. 그러네. 튀김옷 안 묻히고 그냥 묻혀도 돼.